발톱 무좀이 없어도 돼요. 저하고 꼭 같은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암도 나버렸습니다. 무좀이 없어지니까 암도 낫겠지. 그 생각이 의학적으로 맞는 생각일까요?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무좀이 걸렸어요. 네. 그게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무좀에 걸렸을까요? 무좀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왜 무좀에 걸렸을까? 여러분 거의 다 암으로 오셨고, 뭐 당뇨로 오신 분도 있고, 황반변성 이런 병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병 안 걸린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암에 걸렸을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사실 배우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왜 사람이 무좀에 걸리냐, 왜 암에 걸리냐, 왜 당뇨에 걸리냐, 그런 건 하나도 못 배웠어. 즉, 뭐를 배우지 못하고 졸업을 했다고요? 원인. 원인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교과서, 그게 그 당시는 그때 내과 교과서가 한 2,500페이지 됐어요. 요즘 아마 더 클 거예요. 근데 거기 각종 병들이 있잖아요. 턱 열어보면 원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원인하고 딱 읽어보면 뭐게? unknown. unknown, 영어로 unknown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 그 저는 의과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냐? 그렇죠? 그럼 병의 원인을 모르면 우리는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병을 낳아요? 그런데 요즘 환자들이 참 이 사고 방식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는 환자가 없어. 네. 왜 나는 암에 걸렸냐? 암이란 게 어떤 병이냐? 그거 안 물어봐. 그냥 뭐예요? 치료해 주세요. 이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암 걸린 건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원인 안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재수가 나빴어. 운이 나빴어. 그 이렇게 다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의사가 될 의과대학생으로서 내 교과서에 원인을 몰라. 원인을 안다는 병이 없어요. 당뇨병도. 왜요? 그게 무슨 원인인지. 왜 몰랐는 줄 아세요? 그 당시는? 왜 원인을 몰랐게? 여러분, 그 원인을 몰랐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뭐를 몰랐냐면, 여러분,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 타임 잡지입니다. 타임 잡지가 지금 표지에, 예, 이런 놀라운 특집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물론, 2010년 1월 18일 이전에 이미 밝혀졌지만은, 그거는 우리 의학계에서 아주 연구를 하는 그 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은, 2010년까지도 이게 일반적으로 몰랐던 사실인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타임 잡지 표지에 이런 특집 기사로 나온다는 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왜, 그렇죠? Why? 당신의, 이게 your, 당신의 유전자. 왜 당신의 유전자는, 자, 여기 또 나옵니다. your, 똑같은 거죠? 당신의 뭐가 destiny, destiny란 말은 운명이에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요거 뭐예요? 운명이냐? 운명이 아니냐? 합니다. 왜? 그래서, 이, isn't, is. 그래서, 왜 당신의 유전자는 오랫동안, 이때까지도 일반 시민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뭐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운명이야. 우리의 운명. 자, 유전자가 우리가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 나쁜 병에 걸릴 뭐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뭐요? 않다는 사실이 드디어 의학적 논문으로는, 연구 논문으로는 이미 발표됐지만은 일반인들에게 그게 잘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 타임즈 잡지 기자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거를 우리 타임즈에서 알려야지 일반인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 대해서 특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뭐를 다 떼냈어요? 유방, 그 이쁜 유방 두 개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왜? 외할머니와 엄마가, 외할머니하고 엄마가 무슨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 유방암에 걸렸었어. 그래서 자기도 의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일생 중에 죽기 전에 유방암에 걸릴 운명이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유방을 떼버리자. 와, 그래서 유방 둘 다 떼버렸어요. 이제 뭐라고요? 그 여자 배우도 유방암에 걸릴 운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는 말은 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포에. 그래서 어느 세포에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어떤 세포들이 변질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DNA.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변질되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변질되려면 뭐가 변질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유전자가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그 내과 교과서, 예. 네. 다 보면 원인 모른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게? 왜 몰랐게? 자,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이다. 그렇죠?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가, 근데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것은 무엇이다? 유전자다. 그러면 세포가 변한다는, 변질된다는 말은 뭐가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병, 여러분이 어떤 암을 가지고 오셨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셨든 간에 일단 여러분 모두의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는 뭐예요?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의사들이 다 알아요. 아,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도 사람들이 계속 모르니까 타임 잡지에서 이걸 특집 기사로 다룬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의사들도, 와, 유전자가 뭐예요? 변한다고? 금시초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 2010년이에요. 아, 지금부터 13년밖에 안 됐어. 그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 자,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유전자가 변하는 것인데, 유전자, 우리가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몰랐던 이유가 뭐게? 유전자가 변하는 줄을 몰랐어. 몰랐다고.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 몰랐다. 왜? 왜 몰랐게? 의과대학에서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가 변하는 건데, 의사들 자신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또는 가르치기를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배워놓으니까 모든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게 없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원인은 알 수가 없으니까 원인만 알면 원인을 치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고 병을 치료하려니까 원인 치료는 안 해. 원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변질된 유전자가 왜 변질되었을까? 그걸 알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왜 변질되었을까를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을 알아내면 그 원인을 어떻게 해주면 돼? 원인을 제거해주면, 네. 유전자는 변질이 될 수 있으니까. 즉, 정상 상태에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여기엔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원인. 그럼 이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여러분, 비정상 상태로 변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왜? 이제는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원인만 제거하면 어떻게 돼? 원인만 제거하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유전자가 다시 정상이 되면 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되고, 그래가지고 병은 어떻게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부분이 이제 암으로 오셨는데, 암이란 것은 여러분이 간암이면 또는 유방암이면 그 간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 건강한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라는 변질된 세포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원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비정상적으로 돼버린 유전자가 이 원인이 없어지면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박사님, 그러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어봐야죠.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가 왜 내 몸속에 있는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되는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황반 변성이다. 그러면 우리 망막에 황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그것도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 자가 면역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 또는 무좀 곰팡이가 붙으면, 그 무좀 곰팡이를 죽이는 세포가 T세포라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T세포에서 T세포. 이 T세포 안에, 이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T세포가 무좀 곰팡이도 죽여요. 그리고 암세포도 죽여.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T세포 안에 이렇게 생긴 유전자가 있어. 근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착 꺼져 있다가 이렇게 된 상태는 꺼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다가 착 켜지면 이런 켜지는 상태를 유전자 발현이라고 불러요. 발현. 유전자가 착 발현되면 켜지면, 그러니까 켜진다고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켜지면 이 빨간색 유전자에서는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요 T세포들이, 하얗고 동글동글한 T세포들이 이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 참 신기하죠. 그렇죠? 나는 환자로서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내 몸 안에서 온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있던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여기 딱 생겼다 하면 쫙 집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되면 이 T세포 안에 이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유전자들은 켜진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예요? 네, 꺼진 상태. 아직도 유전자 발현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근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갑자기 착 켜집니다. 어떻게 켜질까? 네.
여러분, 이 키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예, 이 유전자가 왜 켜지는지 도무지 모른다고. 자, 그러면 딱 유전자가 여기 있던, 꺼져 있던 이 빨간색 유전자가 착 켜지면, 여러분, T세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조그맣던 T세포가 이렇게 됩니다. 예. 네. T세포가 길쭉 넓적해집니다. 그러니까 T세포 자체가 활성화돼.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T세포 자체도 활성화돼. 그러면서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쫙쫙 뿌려줘. 이 암세포한테 뿌려주면 암세포 본래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크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 버려요? 예, 네, 완전히 폭삭 가라앉아 죽어버려요. 놀랍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사들도 옛날에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의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 못 죽이죠? 그러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라는 것이 어떻게 켜질까를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어떻게? 안 켜지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예요. 예. 저는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냐? 어떻게 꺼지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왜 암 환자들의 몸 안에서는 옛날에는 잘 켜지던 유전자가 안 켜지기 시작했을까?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의학계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암세포가 쫙 생기면, 어떻게 해서 우리 온 몸에 구석구석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어떻게 집결을 할까? T세포들이 무슨, 암세포가 어디에 생긴 것 같다, 이런 거 알까요? T세포 자체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것부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분석해서, 예,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이런 게 안 되면은 우리가 내가 왜 암에 걸린 줄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암세포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제가 지금 80살이에요. 이 80살 된 이상구의 몸 안에서도 오늘도 암세포 생겼게 안 생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생겼고 재작년에도 생겼고 제가 70대도 생겼고 60대도 생겼고 근데 저는 아직도 암 환자는 아니에요. 암 환자가 아니래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라도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겨요. 그러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상구에 이렇게 건강한 이상구의 몸 안에서도 매일매일 어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뭐예요?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변질될까?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몸 안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않아요. 자, 그런데 이상구가 80년을 사는 동안에 암 환자가 안 됐어. 그리고 이상구는 뭐도 났어? 무좀도 났어. 군대 가서, 예. 네. 군대 가서 생겼던 무좀. 그 십몇 년된 무좀도 내가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무좀이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러면 무좀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은 이 보라색 유전자가 생산해. 그래서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 무좀 곰팡이를 다 죽이니까 무좀이 없어져. 그래서 제가, 이야, 이 무좀이 없어졌구나. 내가 뉴 스타트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무좀 곰팡이를 죽이는 유전자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바로 어떻게? 바로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이것도 같이 켜지게 안 켜지게? 같이 켜줘. 그러니까 무좀이 났으면, 뉴스타트 한 5개월 하다 보니 무좀이 났더라. 그러니까 암도 났겠구나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현대의학은 이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아까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던졌던 질문, 박사님, 암세포도 그렇다면 정상세포가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해서 암세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만 제거한다면 암세포의 비정상 유전자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면 암세포가 무슨 세포가 돼요? 정상세포가 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그동안 연구를 아주 깊이 해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최근에 들어와서 마침내 실험적으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 연구에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카이스트가 아주 앞장서 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암 환자들이 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마침 MBN TV에서 초청해서 그 이거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했어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항암제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항암제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한 것은 이 원인만 제거가 되면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로 인해서 암세포가 되었던 암세포도 원인만 제거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박수 한번 치셔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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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박수를 치라 하는 그 이유는 나중에 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대의학은 이렇게까지 첨단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 그 카이스트에서 그 논문이 발표됐을 때 암세포를 성공적으로 정상세포로 실험실에서 어떻게 되돌이켰다. 했을 때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죠.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 상태로 변할 수 있고 비정상적으로 돼버린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박수. 자, 제가 박수를 치시라는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박수 안 치시고 그냥 멀뚱 이런 것보다 박수를 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원인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우리 로고가 재밌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유전자에 뭐가 와요? 예, 네, 빛이 와. 예, 네. 진, 선, 미. 자, 저는 별명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엔돌핀 박사예요. 제가 처음에 1988년도, 한국에서 이, 건강 강의를 처음 KBS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엔돌핀이란 말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와서 이제 엔돌핀이라는 그런 놀라운 물질이 그때 이제 의학에서 발견을 했어. 엔돌핀은 뭐 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예. 네. 자. 근데, 우리가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지는 것은, 이, 우리 뇌세포 안에, 이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돼.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엔돌핀이 생산이 안 돼요. 즉,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려면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져야 돼. 꺼져 있으면 못 죽여요. 그러니까, 암 환자와 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암세포가 몸에 있다는 면에서는 딱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 몸에 있어. 암 환자는 물론 암세포도 몸에 있죠. 다른 점이 뭐예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유전자 켜져야 돼. 안 켜지면 못 죽여. 못 죽으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 이 유전자를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유전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게 꺼져 있다고. 왜? 이것만 알면 돼. 그렇죠. 이제 이때 여러분은, 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 박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아, 그렇구나 할 때 박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게? 좋아서. 아, 그렇구나. 좋아요, 안 좋아요? 어, 뭐를 아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변질되지 않는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구나. 몰랐던 사실은 뭐예요? 알았어. 그렇죠. 보세요. 여기 지금 박수가 막 나오고. 이걸 몰랐어.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맞아 안 맞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뻐져. 그렇죠? 왜 기뻐져?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서 그래. 왜 엔도르핀이 생산됐어? 기쁘니까. 자, 엔도르핀이 이제 그 알았다. 그러면 엔도르핀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집니다. 켜져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면 박수가 나와. 기쁘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자, 몰랐을 때는 안 켜졌어. 엔도르핀이. 엔도르핀 유전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몰랐을 때는 안 켜졌다니까. 아니까, 어떻게? 켜져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꺼진 것이 켜지려면,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힘이라고 그래. 그, 이거를, 꺼진 거를 켜주는 그 힘, 에너지가 뭘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 힘, 에너지는 모를 때는 그 힘을 받을 수 있게 없게. 그런데, 와! 이거 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우와! 하면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야. 그럴 때 그 힘을 받아서 유전자 탁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건 아직도 좀 원시적인 형태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점점 그 힘을, 이제, 힘 자체가 뭐겠냐 하는 건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께 강의를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한번 알아보자. 와, 그러면 그 힘. 그러면 저기 보면 그 빛이 세 가지예요. 그렇죠? 맨 위에 있게 뭐? 진심. 그러니까 암세포는 절대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배웠다고요. 유전자는 변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다고. 완전히 거꾸로 배웠다고, 의사로서.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 우리 의사들은 이런 이런 저런 병들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를 뭐예요? 모르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전부 모른다예요. 그러면 현대의학은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뭐만 치료하는 의학이 돼버렸어? 증상만. 네, 증세. 통증이 있으면 통증 치료해주고 원인은 치료 안 해. 네, 암 덩어리가 있으면 뭐예요? 암 덩어리 수술해서 떼내고 원인은 몰라. 네, 그래서 온통 증세치료의학이 발달하게 되고, 여러분,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모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가 변질됐던, 켜져야 될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버렸다. 왜? 뭐 때문에? 이거를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우다가 이제 한 번은 의과대학 2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양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양리학, 약의 원리. 그래서 아주 제가 꿈에 부풀려 있었어요. 야, 이제 병을 치료하는 약을 배우는구나. 그래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여러분 기다렸어. 맨 첫 시간에 양약 과장 교수님, 그분이 이우주 교수님이란 분인데 연세대학교 부총장까지 의과대학 학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 이분이 양약 첫 시간에 탁 나오더니요, 출석을 탁 부르고 난 뒤에, 의과대학에는 이 칠판이 아주 커요. 저쪽 벽으로 밀고 탁, 이분이 저쪽 구속을 하더니, 큰 글자로 분필을 가지고, 모, 든, 예, 모든, 약물은 동물이다. 모든 약은 독이다. 아니, 약이 왜 독이야? 그러더니 이분이 탁 돌아서시더니, 제군들. 그땐 제군이란 말을 많이 썼어. 제군들. 약으로 낫는 병은 존재하지 않아.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리 의학자들은 알아요. 약은 증세만 완화시켜 줄 뿐이지 약이 병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약이 어떻게 하면 병이 나아요?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약으로는 병이 안 낫는다. 그냥 증세만 완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약을 조심해서 써야지. 이런 약도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뭐예요? 부작용만 나는 동물이다. 참 그분 정직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면 나는 병 치료 못한, 병을 낫게 할 수 없는 의사야. 의과대학 졸업해도. 우울증 걸렸어요. 아니, 병도 낫게 할 수 없는 의사가 된다?
그럼 난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증세 치료밖에 못. 그리고 정신을 탁 차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고혈압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나으면 죽을 때까지 안 먹을 수 있죠. 당뇨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 와, 이게 의사라는 거구나. 제가 가졌던 그 의사라는 꿈이 꽉, 그때 그 심정이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뭐 하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와, 진짜 우울증 걸렸어. 근데 저는 바른 생각을 가진 의사라면 의사들은 다 우울증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왜? 의미가 없어요. 환자들고 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 얼마나 많아요? 혈압이 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약 바꿉시다. 또는 뭐요? 용량을 조금 더 올립시다. 용량 올려놓으면 뭐예요? 또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그럼 부작용 나타나면 어떻게 해?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봅시다. 그거 하나가 몰릴 다봐. 그러면 내가 처방하는 약으로 그 고혈압이 치유가 돼? 안 된다고. 지금 암도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암은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이 꺼져버린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 되고. 또 이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과정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러는데 뭘 알아야 힘이 돼요? 뭘 알아야 엔돌핀이 나와? 와, 그렇구나. 진실을 알아야 돼. 모든 질병은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데 유전자는 한번 변질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힘 받아요, 안 받아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절망이에요. 힘 빠져. 거짓을 알면 힘 빠지고, 진실을 알면 힘이, 나 힘을 받아요. 그래서 진. 그 다음에, 뭐? 와, 감사하다.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감사의 대상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할 게 없으면 힘 못 받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와,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호르몬이었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아버지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렇게 불평만 할 때는 힘 빠져, 안 빠져? 그냥 힘 빠져. 그럼 유전자 맨날 꺼져.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걸려서 실제로 어릴 때. 응.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와, 우울증에서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면서 우울증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구나. 감사하다. 선. 진, 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와, 정말 아름답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선미 반대편을 알면 유전자 꺼져버려요. 힘을 못 받아. 그 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라고 부릅니다. 기. 그 기가 뭐냐? 그러면 기가 기는 기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럼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해드린 거는 기라는 힘이 어떤 힘이냐라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는 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무슨 기?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건강해.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잘 웃고 기쁘고 그래요. 박수도 잘 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는 어디로부터 무엇을 알므로 받느냐 하면 진선미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를 받지 못하고 내가 받았던 기마저도 빠져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기가 그냥 그거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 기가 막혀. 죽겠네. 죽을 맛이야. 기가 막히면. 왜? 유전자가 꺼지니까 죽을 맛이지. 엔돌핀도 더 이상 안 나오고. 몸 안에서는 암세포도 더 이상 뭐요? 못 죽이고,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지. 우울증 걸릴라 그러고. 간단해요. 현대의학은 이 기의 정체를, 즉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생기와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 에너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야. 정신적 에너지를 다른 말로 좀 더 자세한 말 하면 영적 에너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이 영적 에너지가 막혀. 그러니까 진선미가 생기의 원천이라면,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라면 어떤 것들을 알면 기가 막혀요? 진선미의 반대편,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내가 그놈한테 뭐요? 속았구나. 그 자식이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거짓이란 걸 알게 될 때 기가 막혀 안 막혀? 억장이 무너지죠. 유전자 팍 꺼져. 왜 이거를 인정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현대의학이 아직도. 이거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현상이야. 이 생기의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고, 생기와 유전자의 그 밀접한 관계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뭔데? 그런 거는 왜 부정할까요?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측정 안 될 수밖에 없지. 영적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존재하지
않고 영적 에너지의 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뭐요? 유전자야. 그게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영적 에너지, 진선미라는 영적 에너지가 딱 들어왔을 때 유전자가 발현돼야 안 돼? 돼요. 그 증명하고 그게 증명이지. 이 중요한 사실을 현대의학은 아직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다음에 진, 자 거짓은 생기를 막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선, 와, 이분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너무 너무 감사하다. 와, 생기가 넘쳐. 꺼진 유전자 막 켜져. 그런데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에요. 너무너무나 악한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막혀 안 막혀? 막히죠. 이게 분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악은 생기를 막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움이에요. 더럽고 안이 꼽고 메시꺼워. 하나도 뭐예요? 아름답지가 않아.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분명히 막히죠. 유전자 분명히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 세미나는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생기 세미나라고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로서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이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거부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영적이라는 말을 인정을 안 해요. 네, 영적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물리적 무슨 전기 에너지, 중력, 뭐 원자력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물리적 에너지, 우리는 에너지라 그러면 현대의학은 에너지라 그러면 다 물리적 에너지의 범주를 벗어난 에너지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쳐놓은 뭐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자기들이 가둬져 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입시를 봤습니다. 그 시험 봐놓고 시험 발표 때까지 그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서울에 우리 고모님 댁에서 이제 제가 묵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모부님이 아주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집에 신문이 많이 와.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합격자 발표가 신문에 났어요. 신문 그 광고 하단. 그래서 이제 신문이 탁 왔는데, 제가 이제 그날 꼬박 온 밤을 세우고, 이제 신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불안하고 그래서 그 신문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똥을 눕혀서 먼저 손이 부들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앞만 봐도 이상구가 없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야, 재수해야 돼.
그런데 제 이름이 이상구예요. 이상구. 근데 그 신문에, 그게 아마 한국일보인가 그랬을 거. 신문에, 내 이름하고 비슷한 놈이 붙었어. 이상문이라는 놈은 붙고 이상구는 안 붙었어. 그래서 제가, 이 이상문이라는 놈은 좋겠다. 이게 이상문이가 아니고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냥 기가 막혀. 힘이 쭉 빠져.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예? 엔돌핀이고 뭐 없어. 금방 우울증에 쫙 빠졌어. 그런데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왔나? 왔는데 거기 그런데 동아일보가 왔는데 동아일보에는 누가 붙었냐 하면 이상필이라는 놈이 붙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와! 그렇다면 이상구일 수도? 왜? 두 신문사가 다 뭐예요? 왜? 이상문이고 이상필이고. 그러니 저게 또 이상구일 수도? 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신문이 오기를 다 기다렸는데, 그때 아마 경향신문이었던 것 같아. 경향신문이 탁 왔는데, 보니까, 이상구가 붙었어. 그리고 이상필이도 없고, 이상문이도 없어. 그럼 뭐예요? 신문사에서 이 글자를 잘못 알아? 본 거야. 예. 네. 그러면 저게 진짜, 그런데 또 이제 불안한 건, 저 세 놈 중에 누군진 또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고모님하고 저 합격자 발표 보러, 그때는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때는 이 종이에다가 뭐요? 이름, 한문으로 이름 쓰고, 수험번호 835번 쓰고, 이렇게, 와, 그 가운데 얼마나 조마조마한지요. 드디어 탁 보니까, 이상필이도 없고, 이상문도 없고, 뭐요? 이상구가 탁, 아하하. 우와! 그리고, 갑자기 엔돌핀 유전자 켜져서 안 켜져서. 네. 진실을 발견한 거야. 여러분.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암세포가 정상으로 안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몸속에 있는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좀 곰팡이를 죽이는 유전자가 켜졌다면 암 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는 안 켜질까요? 켜지죠. 그러니까 발톱 무좀이 없어졌네. 그러면 내 암도 낫겠네. 맞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생기가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 여러분이 유전자가 꽉 켜진다면,
박수를 전혀 안 치는 사람은 25%밖에 유전자가 안 켜져.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나마 박수라도 치시는 분은 50%가 켜져. 그 다음에 박수를 치시되 아주 세게 신나서 세게 치시면 75%가 켜지고,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시는 분은 100% 켜집니다! 우와! 우와!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았을 거예요. 요즘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네. 유전자 꺼질 일이 너무너무 많아. 아시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요 한 개만 더 확인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네 살짜리 고아예요. 아무도 없어. 왜? 이락,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몰살됐어. 그 얘는 화장실에 똥 누러 갔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겠어. 밤새도록 아기가 울어.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무슨 생각인지 교실에 고아원 교실에 들어서 분필을 가지고 와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누구를 그린 거예요? 엄마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엄마 품에 안기려고, 엄마 옷 안 버리려고, 뭐를 딱 벗어나서? 신발 벗어놓고. 그래서, 여기가 엄마 가슴이야. 라고 뭐 한 거예요? 상상. 여러분은, 내 암세포 유전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 왜? 내가 뭘 받고 있으니까? 생기를. 아시겠죠? 응. 그거를 엄마, 아, 엄마 가슴에. 그러면서 잠에 푹 빠졌습니다. 왜? 이때까지 잠잘 수가 없었어요. 잠이 푹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잠자게 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내 세포 속에 있는 이 멜라토닌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다 꺼져 있었어. 엄마가 죽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그러다가 나는 우리 엄마 가슴에 안겼다고. 라고 뭐요? 상상.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오늘 내가 강의실에서 박수치고 함성을 질렀다. 그 결과로, 내 암세포 유전자들,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어떻게? 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을 뗐을 것 같아. 알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positive imagery therapy라는 치료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적극
적극적 상상욕법. 적극적으로 상상하면 실제로 T세포의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ChatGPT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아주 질문을 간단하게 해도 여러분 아주 그 과학적 연구 한 거 논문들 쫙 정리해가지고 답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컴퓨터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정신적 기쁨이, 네. 또는 분노,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리의 유전자 활성화, 그렇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칩니까? 한번 쳐보세요. 딱 쫙 나옵니다. 굉장히 발달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인,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실제로, 네. 면역세포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유전자의 발현.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발현과 관계가 있습니까? 대답 쫙 나와요. 와, 놀라운 시대입니다. 아시죠? 옛날에는 그 답 찾으려면 막 구글 들어가서 막 한 3일 동안 헤매야 돼. 그래서 이 논문도 읽어보고 저 논문. 그런데 이제는 쫙 정리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쫙. 그래서 그 ChatGPT 때문에 제가 지난번 그 MBN 강연에도 많이 써먹었어요. 쫙쫙 보고 그렇게 시간 소모를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십시오. 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오늘 저녁 이 강의 시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돼서 치유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우후!